1월 25일 일요일 날 16시경 진해시 경하동 진해로 공중 화장실역 숲속입니다. 자, 여기 시간은 22시 10분경 22시 10분이에요. 네. 네, 22시 10분경 주남자 수지고 피해자가 이유 없이 많이 울고 대소변을 못 가리고 또 음식을 급히 먹으면 토하고 이래서 정이 떨어졌다. 구타를 하고 학대를 했다. 이런 진술이 나왔습니다. 살해의 의도는 살해를 하려고 처벌 마음을 먹으면 1개월 전부터 자기하고 같이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고 일주일 전부터 그런 마음이 더 심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자 진술에서 그런 게 나왔습니다. 지금 살해 방법 시내로 그 놀이터 공원을 걷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해서 데리고 갔는데 용변은 보지 않고 울면서 아빠에게 가자고 해서 때를 쓰니까 손으로 뺨과 머리를 여러 번 때리고 발로 다리를 몇 번 걷어 차서 바닥에 쓰러뜨려서 뇌출혈로 사망케 하였습니다. 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할 말 없어요. 왜 할 말이 없어요?